기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3천억 원대의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 주민 보상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상에 태교에서 공포체험을 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학교 시설을 파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정부 입장 차이가 커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에 연루된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이 3천억 원대의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은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기업 5곳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자체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 확대 설치와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기반 구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 규모는 3,250억 원으로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있을 합동조사에 협조하고 자가 측정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투자 계획 상당 부분이 과거에 이미 예정된 것들이고 LG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최고 경영자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가 나와서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들에게 직간접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5개 업체가 모든 것을 그 주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수사라는 것이 뭐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이. 민관 협의체는 기업들이 발표한 시설 투자 계획의 세분화 등 추가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종합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찰이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출석 예상 시간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쯤 모습을 드러낸 박 전 군수는 가장 먼저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나이 67대가 고흥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걸 알고 있어. 유언비어 날조해가지고 무슨 혐의가 있고 뭔 내가 혐의가 있겠어. 토지 보상금 추가 지급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잘못했고 첫째는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군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나 어떻게 할 거예요? 박 전 군수는 수변 노을공원 부지를 사들이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3억여 원의 보상금을 허위로 추가 지급했고 또 그렇게 사들인 부지를 다시 특정 건설사에 7억여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노을공원 부지 조성과 관련한 결제 서류 등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모두 9명에게 추가 토지 보상액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군수가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인지하고 서류에 결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고흥경찰서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 전 군수의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일괄 매각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 박남회 특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박남회 재단과 여수시 측에 박남회장 크루즈보드 측 ABC 필지에 대해 민간 매각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위는 그러면서 박남회장 부지의 매각 조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와 국제 컨벤션 센터 유치 등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지역단체와 범시민대책위를 함께하고 시민 서명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활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사랑의 집짓기 등 주택 자선 사업을 시행할 때 집가 상승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개인 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태교를 찾아 공포 체험을 하는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지역 곳곳에 다니며 촬영하는 VJ들이 많은데요. 기물 파손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명 개인 방송 사업자가 지난 5월 중순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입니다. 폐교에 들어가 봤다며 방치된 지 오래된 건물 내부를 촬영합니다.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송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의문의 소리를 들었다며 공포감도 조성합니다. 방송에 나온 순천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닫은 이후에 마땅한 매매자를 찾지 못해 수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폐교 체험 영상을 찍은 개인 방송 사업자들이 학교 소유주인 법인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시공 장치를 다 해놨는데 그렇게 뭘로 부쉈던지 현관 출입문을 그 강화유리를 다 부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그래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개교 이후 문을 닫게 된 지역 공립학교는 797곳. 이 가운데 수년째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는 9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폐교가 공포체험 콘텐츠를 방송하려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정관리비에 기물 파손비를 더하면 매년 관리비로 들어가는 예산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매달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파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수선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지자체나 민간이 부지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 3월 광양에 개교 예정인 창의예술고등학교가 본격적인 학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창의예술고는 오늘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창의음악과와 미술과 등 총 3학급 60명의 학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내신 성적과 실기 성적을 토대로 오는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신설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에 맞춰 도내 고등학생의 신입생 전형보다 공고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역순환버스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 한바퀴를 섬과 해수욕장, 사찰 등을 연계한 외국인 대상 26개 코스로 특별 운영합니다. 특히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 임원 등을 위한 연계 상품으로 순천만습지와 나간읍성, 고흥쑥섬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당일 코스 7개와 1박 2일 코스 2개로 구성해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도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크레인 위에서는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 무엇이 쟁점인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건축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크레인마다 소형 타워 크레인의 운행 중단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아찔한 높이의 타워 크레인 위에서는 고공 농성이 진행됩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춰선 건축 현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48개 사업장. 103대의 타워 크레인마다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3톤 미만의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이 2012년부터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지난 4년 동안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값싼 중국산이 대거 도입되면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설계 도서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그거를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인정하고 그 등록 장비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내세운 사용 금지는 무인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형 크레인에서 사고가 더 많다는 노조의 주장도 근거는 없지만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분들이 사업의 명분은 폐지될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하고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노조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건축 현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 퇴출을 요구하는 노조와 안전관리 대책만 내놓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여수시 행정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2016년 기초지자체로는 선도적으로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2017년 청소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은 목포의 경우도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개설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축했을 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수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학교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최근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두 차례 폭행을 당했고 신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가해 학생은 한 달 동안의 위탁교육 처분만을 받았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별도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며 현행 교육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 관할 도청에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현충일과 토요일 사이에 낀 7일 재량 휴업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일 학교 재량으로 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819곳 가운데 80%인 658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재량휴업 시행 과정에서 맞벌이 부모나 학생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돌봄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휴 기간 돌봄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도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통합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생태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흥군이 쌀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 환경에 적합한 쌀품종을 선발합니다.